이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색소폰 연주 음악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색소폰 연주를 해주실 전복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먹었어. 안동역에서 네, 마이크 이걸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 그게 되는 거죠? 네. 자, 음향 감독님이 저쪽에 계십니다. 예. 저쪽에서 안동역에서 안동역을 이수역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보지 않는 인간아 이런 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복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고! 멋진 색소폰 연주. 예. 색소폰은 언제부터 이렇게 부셨나요? 네,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되셨어요? 취미로 네. 처음에 부신 거네요, 그러면? 네. 와, 대박. 와. 근데 색소폰 부시는 그
모습이나 네. 그 율동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트롯도 해주셨는데 트롯 말고 준비된 노래들이 또 있죠? 몇 곡 더 네, 해주실 네. 거죠? 네. 예. 제가 저희 빵빵거리는 소리보다 색소폰 소리가 훨씬 예쁜데.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 부천에서 왔습니다. 부천에서 전복희연의 술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작사 작곡도 하고 색소폰으로 노래하는 가수 전복희입니다. 오늘 우리 기타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멋진 연주를 하고 싶었는데 예. 어쨌든 음향이 좀 준비가 안 돼서 저만 아하.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참 아쉽습니다. 아쉽군요. 네, 그래서 이 기타가 있었던 거구나. 네, 네, 네. 아. 같이 하려고 진짜 멋있는 무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타 선생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여기 항상 선생님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일단 올라오세요 선생님. 올라오세요. 네. 네, 기타 안... 네. 안 올라드려도 그냥 매부만 있으세요, 그냥. 네. 네. 그리고 아, 무대 한번 서셔야 오셨는데. 네. 네, 먼 제가 일단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리운 어머니. 네. 네. 전복희 작사, 작곡 네. 지금 기타. 4집까지 냈는데요. 1집이 그리운 어머니입니다.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신나는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네. 부모님을 생각해서 아. 제가 만든 노래 그리운 어머니로 한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까? 네, 네. 연주로 가는 겁니까? 연주하고 노래예요. 연주 노래도 이걸로? 네, 마이크를 아. 주시면 제가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이걸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이크 꼽아드릴게요. 주세요. 예. 네. 자, 오늘은 제가 밑에 시다벌이 다 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우리 유명한 코미디언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쓰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아, 제가 이 동네에서 살아서 그래요. 아유, 네. 다행입니다. 경문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제가. 그러세요? 네. 네, 남성 사기시장에 우리 네. 가을맞이 쇼핑 관광축제 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추석 한가위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그리고 저는 가수 전복희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복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 전복희.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운 어머니. 그리운 한번. 어머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은 나의 보고